안녕하세요. IBS입니다. 저희 IBS가 IGC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식 취재를 준비했는데요. IGC에 재학 중인 총 12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학생들은 학식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떠한 점에 만족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기획 취재에서는 IGC 학생들이 학식에 만족을 하는지, 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 IBS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IGC 주변 대학의 학식도 저희가 직접 맛보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학생들은 IGC 학식 만족도를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총 5가지 범위에서 선택을 하였는데요. 32.5%로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26.7%의 학생들이 불만족을 선택, 그 뒤를 이어 24.2%의 학생들이 만족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GC 학식에 불만족을 한다는 의견을 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유도 함께 조사해봤는데요. 70.3%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다음으로 59.4%의 학생들이 음식의 종류가 적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4.4%의 학생들이 음식의 값이 비싸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음식의 양이 적다, 직원들의 태도가 불친절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IGC 카페테리아가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 또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70.1%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다양한 메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두 번째로 65%의 학생들이 음식의 맛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음식의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IGC 학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봤는데요.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더욱 발전된 IGC의 학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